웬 개소문. 정작 주가지수 5천을 못 가게 한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북한의 안보 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스탁옵션 받아서 팔아먹고 자진사퇴 먹튀 하는 카카오나 갑질로 죄 없는 대리점주들 작살내는 남양이나 경영과 상관없이 일베 열공놀이나 하는 신세계처럼 자질과 도덕성이 결핍된 오너들 때문인 거지. 웬 개소문. 황희석, 이게 진실이지. 이념에 사로잡혀 멸공이나 외치는 자칭 비즈니스맨이나 멸치와 콩을 들고 철딱서니 없게 일베 놀이나 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라는 자나 다들 외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실. 내가 보기에 정용진 씨처럼 상인의 현실 감각도 덜 떨어진 금수저 비즈니스맨이라 머리에 든것 없이 연기나 하며 즐거워하는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그날로 해소될 것 같다. 황희석.